또 심해 탐사, 우주 탐사의 공통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탐사에 동물들을 활용했다는 점이죠. 보면은 이제 우주 탐사에도 잘 알려져 있는 게 1949년에 미국의 V2 로켓을 타고 이제 144km 고도까지 비행한 최초의 영장류이자 최초의 포유류였던 이제 붉은 털 원숭이 알버트 2세가 있었고 예. 이제 우주 공간에서 생물의 생존이랑 적응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1957년 11월 3일에 스푸트니코 2호에 실려 발사된 동물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라이카. 아, 라이카 맞습니다. Meantime, the Soviet Union was ready to launch Sputnik 2. Laika was to be the Earth's first traveler into space. 네, 라이카. 아, 라이카. 이 친구가 본명이 쿠드랴프카라고 굉장히 좀 아끼는 친구였는데. 아, 맞아요. 네. 눈빛도 너무 선량해.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고 결국 이 라이카 집어넣고 해치를 닫고 그 해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오, 슬픈 결말. 너무 새드인데. 너무 슬퍼. 이거 또 너무 가면은 또 약간 그 최루성 멜로가 될 수 있어갖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 펠리세트라는 고양이를 로켓으로 발사를 했는데 요거는 다행히 라이카랑 다르게 귀환하는 모듈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귀환을 했는데 두 달 뒤에 우주 환경이 뭐 근돌격이나 뭐 신진대사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요런 거를 실험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안락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 돌아온 고양이지만 또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슬픈 결말을 맺었다. 아, 새드 엔딩이다. 네. 진짜 신기한 실험이 심해에서도 있었어요. 동물 실험. 액체 호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액체로 호흡한다. 액체로 호흡한다. 우리 이게, 보통 공기로 숨 쉬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건데 이걸 물 속에서 액체로 이산소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건데. 맞아요. 이게 그 영화에 등장해서 사람들이 놀랐던 장면인데 영화 심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여기서 그 어떤 액체에 이렇게 쥐를 탁 넣어서 쥐가 그 액체에서 막 숨 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잠수부 이렇게 헬멧을 씌우고 잠수부 이 안에 액체를 막 채워서 이 액체 안에서 숨 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인데 이게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이 상상해낸 장면이 아니라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액체 호흡에 대한 얘기를 어떤 잠수부로부터 들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실험이었고 그 액체가 뭐냐면 플루오린이랑 탄소를 이렇게 화합시킨 화합물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퍼플루오르와 카본이라고 하는데 탄소도 많이 녹을 수 있어요. 그냥 물보다 30배. 산소로 포화된 액체에다 이제 쥐를 넣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는 허파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액체로 다 교환을 하는 건 아니니까 공기로 교환이 되죠. 힘들지만 허파가 액체로 딱 이렇게 허파가 쫙 차면은 맞아요. 괴롭지만 이게 적응을 해서 액체 속의 산소를 흡수한다.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생각해봐.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기도로 넘어간다. 코로 한번 빨아봐. 죽어. 죽어요. 이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맞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든데 이게 이제 심해 탐사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심해 탐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폐가 공기로 차 있다 보니까 수압이 눌러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기압 차이로 인해서 질소 기체가 잘 녹아 있어요, 깊은 곳에서는. 그러다가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 수압이 낮아지면서 녹아 있던 질소 기체가 쓱 혈액 밖으로 쭉 빠져나오면서 기포가 형성되면서 질소 중독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는 감압병이라고 하는데 그쵸.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이 물속의 압력과 내 몸 안의 압력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허파를 액체로 채우면 돼요. 거기를 이제 빈틈없이? 네, 빈틈없이 액체로 채우면 그 감압병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액체 호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근데 물에는 산소가 잘 안 녹잖아요. 그쵸. 용존 산소량의 농도가 한계가 있죠. 네, 물이랑 공기랑 거의 20배 차이가 나요. 공기에 훨씬 산소량의 농도가 높은데 그쵸. 그러면 물에 산소를 많이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압을 높이면 되죠. 그렇죠. 기압을 높이면 네, 그래서 처음에는 실험을 하는 게 생리식염수를 8기압까지 높여요.
20도씨, 상온 20도씨의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팔기압까지 높여서 산소가 잘 녹게. 산소를 그냥 밀어 넣는 거죠? 네, 밀어 넣는 예.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얼마나 얘가 이 용액에서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이 교수님은 오렌지 코를 안 빨아봤다. 고통을 모른다. 이 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장난 아니죠. 네. 거의 60마리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실험에서. 호박호박.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950년대에 이뤄졌던 실험이라서 동물 윤리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었을 것 같고 이런 실험하는 분들은 오렌지 한번 빨아봐야 될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리란드 클라크라는 과학자가 이제 새로운 용액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퍼플로우로와 카본이에요. 이제 이걸로 실험을 했더니 이 용액은 독성도 없어. 산소도 많이 녹아. 그러니까 허파를 채웠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아,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쥐가 24시간 이상 삽니다. 그 이상은 왜 측정을 안 했냐면 쥐를 꺼냈어요. 24시간 지났을 때 꺼내서 그 액체를 다 뺀 다음에 다시 살아 움직이는지 봅니다. 그랬더니 살아 움직이더라. 아, 액체 호흡을 한 다음에 꺼내서도 사는 걸 보니까 이거 인간한테도 해볼 수 있겠다. 아, 슬프긴 하다. 이게 24시간 이상 산 게 아니라 원래 사는 애잖아, 걔는. 아, 그렇죠. 아, 좀 맞아요, 슬프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쨌든 예. 인간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했어요. 그래서 그 제임스 카메론이 강연에서 들었던 그 잠수부의 이야기. 그 잠수부가 이 실험에 참여했던 잠수부였습니다. 아, 진짜. 네, 그래서 한쪽 팬은 호흡을 할 수 있게 액체를 채우지 않고 한쪽 팬은 그 퍼플로우라 카본 용액으로 채워서 40분 정도를 버텼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그 코로 빨아들이는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도 있지만 문제는 용액이 100%가 제거가 안 돼요. 실험이 끝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폐렴에 걸립니다. 폐에 물 차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폐렴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대상으로는 실험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수 있겠다. 결국에는 심해 탐사에서 이용이 안 되고 최근에 이용되는 분야는 이제 신생아인데 폐 기능이 안 좋은 신생아. 아. 호흡이 조금 힘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이 용액을 조금 넣어줘서 도와주는 형태로.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의학용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죠. 아, 맞아요. 스하! 심해 탐사, 우주 탐사 뭐가 더 어려운지 닮은 점부터 다른 점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과학드림에게 특화된 분야, 바로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생물학이라는 학문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이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연구죠. 근데 보면은 마치 우주만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외계 생명체가 어떤 생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지금 우주 생명체가 발견된 게 없으니까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스페이스 하이커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다와 우주 생명체 궤도님은 지구 생명이 어디서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지구의 생명은 아무래도 우주에서 왔을 것이다. 진짜요? 그럼요. 기원이 아마 소스는 우주가 던졌다. 진짜? 예. 뭐 반죽하고 피자빵을 만드는 건 지구지만 밀가루 자체는 우주에서 왔을 것이다.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네. 아. 일단 우주에서 왔을 것이다. 맞아요. 기반이 된 것들이. 그게 이제 왔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시작은 근데 태양 에너지는 없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어떤 심해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 그런 열수 분출공 그런 데서 이제 생명이 기원했다고 보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오히려 태양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밑에서 시작됐다? 왜냐하면 이게 바다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우주선이나 자외선으로부터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기본 방어막이 있어요. 그렇죠. 기본 방어막이 있고 일단 방 1억부터 시작하고 가는 거죠. 그쵸. 방 1억부터 시작하고 위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 베넬론 때가 좀 해주기 전까지 좀 힘들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방 2억이 뭐가 있냐면 추워져요. 추워져도 물은 밀도차가 고체가 더 가볍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위에 표면만 얼고 밑에는 액체 상태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고 좀 안정적이고. 네, 좀 안정적이고. 예. 그리고 물 자체는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도 육지보다는 심하지 않죠. 네. 안정적인 환경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학자들도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지구 생명체를 기반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맞아요. 네. 대부분 우주 생물학 연구하는 분들이 이 미생물, 특히 극한 환경에 사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극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그 방사선이 많이 유출되는 그런 곳에서 사는 뭐 곰팡이균, 아니면은 진짜 독한 비소가 많은 곳에서 사는 생물들, 버틴 애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아주 뜨거운 곳에서 사는 세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극한 미생물인 거고 우주 환경도 굉장히 극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에 사는 어떤 생명체들도 이런 지구에 사는 극한 미생물들과 비슷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극한 바다 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에요. 특히 이제 저기 바다 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저 사진들이 전부 다 이제 극한 바다 환경에 사는 미생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네. 되게 온도가 뜨거운 곳, 어허. 염도가 되게 높은 곳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977년에는 400도 이상의 아까 그 말한 그 열수 분출구 거기서 이제 심해 생물이 발견되기도 했고, 예. 1980년대에서는 심해에서 80도 이상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박테리아도 야. 발견이 됐고. 이거 끓여도 안 죽는 거야. 그렇죠. 거의 끓는 물에서도 살아가는 예. 거죠. 그다음에 1990년대에서는 열수 분출구에서 거기는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균들도 발견이 됩니다. 저 그냥 심해 약간 먹자 공룡 같은 데라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해요. 밖으로 나와야지 이제 푸드 코트가 있는데. 이 심해 쪽에는 없단 말이죠 원래 쇼핑몰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열수불 분출구 쪽으로 갔더니 푸드 코트가 있어 또 여기 먹자 골목이. 그리고 또 그 네. 음식도 그동안 맛보지 못한 맞아. 것들이야. 새로운 음식들. 그러니까 맞아.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잡았다. 맞아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런 똑같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예, 예. 예. 빛에너지 말고도 화학 에너지로도 살아가는 생물들이 발견이 됐고 예. 그럼 우주 어딘가에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주에서 바다 액체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액체 물이 존재하는 그쵸, 곳들이 그쵸. 이제 거기서 그러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만이 우리가 먹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행성에 돌고 있는 위성 같은 경우가 결국 행성의 중력 때문에 찌그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찌그러지는 걸 버티면서 어쨌거나 버텨 나가는 과정에서 지들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열이 나고 요걸로 에너지를 원으로 삼아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환경이 확장이 되는 거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네. 네. 또 이제 뭐 제가 들은 얘기가 제2의 지구를 찾을 때 보라색 행성을 찾아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건 뭐냐면 예. 이제 보통은 지구를 녹색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지구는 초록별. 지구는 초록별이라고 예. 하는데 어떤 2007년 정도에 등장한 가설인데 보라색 지구 가설이라고 왜 식물이나 그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게 왜 녹색이죠? 왜 녹색입니까? 왜 녹색일까요? 걔네들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광합성 할 때 어떤 예. 색소가 필요하죠? 엽록소. 맞죠. 엽록소는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슨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녹색빛만 반사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태양 에너지의 가시광선의 에너지 파장을 보면 예. 녹색 빛의 에너지가 가장 셉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 생물들은 녹색 빛을 반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가설을 주장한 과학자는 아니 녹색 빛 계열이 에너지가 가장 큰데 초창기 지구에는 녹색 빛을 흡수하는 미생물이 당연히 먼저 있지 않았을까? 먹을 게 많으니까. 네, 먹을 게 세니까. 오히려 좀 약한 열량 높은 거 반사하겠다. 네, 열량 높은 거를 먹는 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열량이 낮은 거를 반사하겠다. 예를 들면은 녹색을 가장 많이 흡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적색과 청색을 반사하는 거죠. 적색과 청색을 반사하는 빛을 합치면 무슨 색이죠? 보라색.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 초창기에는 녹색 빛을 흡수하고 적색과 청색을 반사하는 미생물이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 곳곳을 보면은 보라색 빛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외계 행성을 찾을 때 보라색 빛의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반사하는 이게 뿜어낸 행성이라면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초창기 지구처럼 있지 않을까? 그런 가설이에요. 예. 되게 재밌는 가설이네요. 맞아요. 그게 가설이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2018년에도 논문이 나왔었죠. 네. 와 정말 이 재밌는 가설 하나로도 이렇게 제2의 지구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역시 과학 드림입니다. 결국은 생물이랑 우주 탐사는 한 길이다. 스하. 아, 어쨌거나 심해 탐사, 우주 탐사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지 않습니까? 누리호가 벌써 세 번을 갔어요. 엄청나죠. 네, 잠수함도 만들고 우주선과 잠수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밌는데 이 두 개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우주선과 잠수함의 공통점. 일단 극한 환경을 버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주는 기압도 없고 공기도 없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우주선들 네, 우주선들 같은 예. 것도 버텨야 하고 그리고 또 잠수함 같은 경우도 이제 온도차가 극심한 뭐 북극이나 적도 지방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해는 온도가 굉장히 낮기도 그쵸, 하고 그쵸. 단열 능력이 잘 갖춰져야 거기에 탑승한 이제 연구원들이 잘 거기서 지낼 수 있고 그쵸.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돼야 된다. 저 얼마나 네. 안전하게 이 내부를 지킬 수 있는가. 맞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 압력의 방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우주선과 잠수함 둘 다 어떤 공률을 갖고 있는 일종의 막 그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주선 같은 경우는 외부가 진공에 가깝고 안쪽이 이제 뭔가 꽉 차 있다 보니까 요게 새어 나가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누르는 물의 압력
요거를 견뎌야 되다 보니까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압축 응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 이게 반대가 된 거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의 소재, 이 잠수함의 소재가 뭐 니켈, 크롬, 뭐 엄청나게 강력한 네. 것들 다 붙이죠. 그렇죠. 뭐 굉장히 특수한 합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잠수함의 외벽에만 사용되는 철판 두께가 뭐 3에서 10cm. 보강하는 구조물까지만 1m 가까운 외판이 수압을 버티기 위해 사용된다. 이 말이 1m지 거의 이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또 무게도 굉장히 무거울 거고. 아, 어마어마하겠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주선 같은 경우는 똑같이 튼튼해야 되는 건 맞아. 뭐 열도 제어가 잘 돼야 되고 막 맞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이제 무게를 또 줄여야 됩니다, 우주선. 아. 네. 그래야지 뚫고 나가기가 쉽죠,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튼튼하게만 해서는 안 되는 게 얘는 무게에 대한 어떤 한계치가 있어요.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네, 이게 조금만 무거워져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무게를 줄이려고 뭐 이제 똑같은데 다른 합금이죠. 강하지만 알루미늄 합금, 가벼운 뭐, 티타늄 합금, 뭐 굉장히 첨단 복합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두께만 따지면은 진공인 외부랑 내부의 압력 차이를 견디는 보강재까지 포함을 해도 이게 뭐 한 1cm 미만. 오. 그러니까 이게 첨단 기술이에요. 진짜 최첨단이에요. 예, 누리호도 마찬가지지만 누리호도. 이제 그 연료 탱크 같은 거, 이 두께가 맥주캔보다 얇아야 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튼튼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주선을 만약에 심해로 든다? 이러면 우주선은 절대 못견딜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뭐 잠수함은 우주라에 못 가요, 무거워서. 못 가죠. 이륙을 못 해. 두께가 1m라는 거 이륙을 못 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부서진다? 아예 못 간다. 뭐 이런 차이가 있겠네요. 아. 네. 스하! 미래에는 이제 우주선이나 잠수함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지도 모르는 게 우주 탐사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있는 환경을 탐사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뭐 유로파에서 물이 발견됐으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탐사를 해야겠다. 그쵸, 그쵸.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주 개발을 할 때도 뭔가 심해 탐사에 이용되는 기술을 활용할 날이 있을 것이고 이제 나사에서 보면은 타이탄 표면에 가장 큰 액체 덩어리인 크라켄 마레를 탐사하는 계획을 위해서 이제 잠수정 탑재한 우주선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잠수함의 기술이 우주선에 이제 고스란히 적용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술이 변형이 되지 않을까. 융합이죠, 융합.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어쨌거나 굉장히 난이도 높은 기술을 양쪽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해저부터 우주까지 좀 아우르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야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이제 우주 강국에 포함이 됐는데 우리나라 K잠수함 기술력은 예전부터 알아줬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아덱스라고 항공우주 방산산업 전시회가 있었는데 항공우주 전시회에서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잠수함. 오. 장보고 3 배치 2라는 이름도 멋있다. 예, 3,000톤급의 중대형 잠수함. 이게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장 잠항 기술을 갖고 있대요. 세계에서 7번째로 수직 발사체계 실험에 성공을 해서 잠수함 도입을 원하는 좀 수많은 나라들 해외의 국가들의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와. 이게 한화 오션의 기술력이에요. 오, 한화. 한화. 아. 야, 한화 못하는 게 뭐야? 진짜 저는 해전 하는지 몰랐어요. 같이 오. 하는 이유가 둘 다 미래 우주산업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주산업의 해저에 사용되는 잠수함 기술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우리 입장이고 한화 오션 얘기를 들어봐야죠. 아, 그쵸. 네. 네. 하지만 어쨌거나 공손했습니다. 윈윈할 수도 있겠다. 네,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저부터 우주까지 쭉쭉 뻗어나가서 심해와 우주탐사. 네, 앞으로 큰 역할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스하! 오늘 우주와 바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물 컨텐츠만 다루다가 이 생물과 잘 연계시킨 우주 컨텐츠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뿌듯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우주 컨텐츠 연결을 지어서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워낙에 또 관련이 많다 보니까.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독방에서 끌어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하지 않나요? 예. 앞으로 계획이나 뭐 자랑이나 일단 과학드림 일본 채널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33만 명 세계로 한번 뻗어 나가 볼 예정이고. 일본 채널? 네네네. 와, 일본 채널 기가 막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글로벌화 시켜볼 예정이고.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예.
과학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우주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 스아! 스아! <웃음> 아이고. 아, 오랜만이야. 네, 아,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어, 진짜. 아. 이렇게. 빨리 해보세요. 말로 뱉어야지. 비 선배님처럼. 아, 쉽지 않다. 모든 처음 힘든 거 해보세요. 가야!